두 팀 모두 연승의 길목 이제 10분 만이 남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4쿼터 처음 스타트 예. 어느 팀이 잘하나요 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 4쿼터 안양키 해주시는 김윤태, 이원대, 박찬희, 최현민 레슬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원대 앞쪽에 레슬리에게 어렵게 투입했습니다. 박승리가 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격 중요했는데 실패하고만은 안양키 해주십니다. 멀어졌죠? 네. 루키 이연석. 안양은 지역방을 바꿨어요. 예, 박승희 바운스 패스 김민수에게 다시 주고받습니다. 빠르게 외곽 김선영 오픈 찬스 높은 펌블선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4쿼터 첫 번째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상대 지역방어를 쏠 때 첫 슛이 들어가면요 지역방어를 바꿀 수뿐이 없는데 말이죠. 네. 안 들어갔어요. 오픈 찬스가 났었는데. 예, 박찬희 앞에 김민수가 있었는데요. 마우스 패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김윤태 오픈 찬스. 최현민은 어떨까요? 최현민도 실패합니다. 최현민 선수 하나 좀 늦어야 재밌는 경기가 될 텐데 말이죠. 네. 여전히 5점 차 두 팀 모두 아직까지 4쿼터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지시하고 있는 김선영이 오른쪽으로 헤인즈에게 어렵게 전달됩니다. 걸리펀했죠? 네, 바운스 패스 코너쪽 박승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슬리 리바운드 세 번째 공격을 시도하게 된 안양키 해주신데요. 레슬리 돌아 나와서 김윤택에게 전달합니다. 박찬희 쏴야죠. 쏘지 않았는데요. 머뭇거리던 석점 빗나갑니다. 그러나 최현민의 리바운드 언타임에 써야 되는데 멈멈터면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이 4쿼터 초반 첫 득점의 중요성을 알까요? 두 선수들이 모두 두 팀에서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초 남겨두고 레슬리 그러나 김민수가 가로 막았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최영민. 레슬리 선수 너무 힘이 좀 들어가나요? 예. 자, 결국 먼저 선수 교체 시도하는 안양키 페이지신데요. 강병현, 양인조 두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윤태 패스 오픈 찬스였는데 최현민 선수 오늘 석점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0-45 여전히 5점 차가 유지됩니다. 스티시도 그리고 앞쪽으로 박찬희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텐딩 순식간에 나타났던 헤인즈 그러나 득점을 막지는 못합니다. 박찬희 선수 빨라요. 예. 결국 어렵게 석점 차를 다시 좁혀내는 안양 KGC입니다. KGC에서 먼저 득점을 했어요. 예, 네 번째 공격만에 성공해냈던 KGC였고요. 이게 이제 백판을 막 붙이는 골텐딩이죠. 예, 석점 차 서울 SK 턴오버 이후의 공격인데요. 이연석 내줬고 펌페이크 김민수는 오늘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52-47 다시 5점 차. 오늘 이게 김민수 선수는 말이죠. 예. 볼 안 잡고 움직임도 굉장히 잘하고요. 골 밑에서도 여유도 있고요. 예. 남을 할 때 없네요. 강경현, 박찬희가 최현민에게 전했고요. 최현민이 다시 한번 속도를 높입니다. 김민수의 블락샷. 하지만 이번엔 파울입니다. 실제 뭐 공격에 활로가 뚫리지 않고 있을 때 김민수 선수의 움직임 오늘 참 창의력 있는 창조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엔 최현민이 그런 역할을 해보려 했지만 저 그냥 포락을 해야 되는데 후려치다 보니까 파울이 나왔어요. 예. 김민수의 파울이 선언됐고 이 파울 이후에 벤치로 돌아가는 김민수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서울 SK는 현재 김선영, 주희정, 최부경, 박승희, 헤인즈가 코트에 들어서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뭐 최고의 공헌을 예. 하고 들어가네요. 네, 현재까지 18득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김민수고요. 일단 최현민이 이번 자유투만큼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해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길었습니다. 예. 리바운드 아툼, 헤인즈. 경기 팀을 이게 뭐 운이 따르려고 그러는 말이죠. 예. 자기 편에서 치는데 말이죠. 네. 박승리, 주희정 주희정과 김선영이 함께 코트에 들어서 있는 서울 SK입니다. 왼쪽으로 이동. 김선영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어렵게 볼 다툼. 레슬리가 끊어냈습니다. 3-3 상화. 직접 레슬리가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울이 아닙니다. 아, 테크니컬 파울. 예. 지금
사실 이 장면에 바뀐 두 가지 룰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몸싸움과 주장 이외 선수가 항의하게 된다면 이렇게 파울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아, 레슬리의 어필 자체가 곧바로 테크니컬 파울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죠. 예. 이게 좀 어디 볼까요? 아, 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심판이 정확히 봤네요. 예. 네. 자, 일단 저게 안 들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 예. 테크니컬 파울이 득이 됐어요. 예. 저쪽 속공 찬스였단 말이죠. 예. 자, 일단 이 자유투를 시도했던 헤인즈가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속공 기회는 만큼은 막아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손해본 입장입니다. 네. 이 득점이 안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과연 헤인즈가 이 공격을 어떻게 전개해 줄지 주의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사클라가 6초 김선영 더블 클러스 리버스라이어 김선영입니다.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왔어요. 어긋난 패턴의 수선자로 나서는 대단사 김선영 선수였습니다. 54-48입니다. 강경현 코너 쪽 헤인즈 수비 남은 시간 6분 6초입니다. 자, 레슬리를 빼주고 윌리엄스를 투입했는데요. 윌리엄스의 오펜스 파울인가요? 지금은 네. 볼이 투입되기 직전에 파울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디 볼까요? 예. 아, 네. 잡아 당겼죠? 최국영 선수가 앞선 1쿼터에도 그랬었고요. 다시 한번 거죠, 김선영의 멋진 플레이, 화려한 플레이입니다. 김선영 선수 왼손 스냅 보세요. 예. 굉장히 꺾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방향전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스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픈 찬스 주의정 에어볼 그러나 김선영 디빈 헤인즈입니다. 김선영 선수 어디서 하나 살려냈어요. 예. 주의정 선수가 다소 멋쩍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팀 동료들이 살려줬습니다. 56-48이 됐습니다. 다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영민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석점 성공!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주 좋은 득점이 하나 나왔어요. 예. 이 득점이 아니었으면 또 처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말이죠. 다시 5점 차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최영민의 석점이었습니다. 박승리 헤인즈 최영민의 수비 헤인즈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점프샷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투 양이죠. 박찬이 빠르게 하프코트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수비수가 많은 상황. 최현민 윌리엄스를 막하고 있는 모습에 최국영인데요. 다시 한번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최국영 파울이죠. 이번엔 최국영의 파울. 저렇게 이제 몸싸움을 안 해서 많이 하면 힘이 배를 듭니다. 아, 네. 이런 몸싸움 과정 이후에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결국 자유투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손을 쓰지 않고 몸싸움을 펼쳤던 윌리엄스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현재 팀 파울 2개, 두 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현이 투입해줬습니다. 윌리엄스 더블팀! 어렵게 패스를 내줬고 사클락이 줄어듭니다. 5초, 윌리엄스가 떴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즈볼 파울, 양의종입니다. 윌리엄 선수가 이번엔 돌파가 아닌 직접 슛을 노렸는데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양쪽 팀의 수비가 아주 볼만하네요. 예. 양의종 선수가 개인 파울 3개째. 지금 SK 선수들도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죠? 유명세를 돌파했던 양의종이었고요. 패스를 내줬지만 윌리엄스가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56-51 여전히 5점 차. 오늘도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양의종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너 쪽 주의정 이번에 빙글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최부경 어렵게 살려냅니다. 컸네요. 예, 결정적인 리바운드 다시 14초를 가져왔고요. 김선영이 최부경에게 이번에 직접 공격을 시도 깨끗합니다. 최부경 자신이 가져온 공격 기회를 직접 해결해 줬습니다. 58-51 7점 차 강경현, 최국영 계속해서 열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우스 팬 샤클락 한 자리. 너무 오래 갖고 있죠? 예, 장민국이 투입됐는데요. 스피드 무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잃었습니다. 행운의 득점. 장민국입니다. 58-53. 장민국 선수 오늘 여기 4득점째.
5점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휘정 탑에서 스크린 플레이 후에 코너쪽 최보경 뜨지 않습니다. 헤인즈 안쪽으로 투맨 게임. 그러나 장민국이 읽었습니다. 네, 수비 좋았어요. 예, 공격권을 가져온 한양 KGC입니다. 남은 시간 3분 25초. 넓혀줘야죠. 5점 차. 계속해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KGC인데요. 더욱더 다가설 수 있을지 코너쪽. 아. 손을 들었던 장민국이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박승리의 수비 몰려있는 코너. 장민국 시간이 흐릅니다. 4초 스틸. 그리고 김선영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 플레이 김선영. 장민국 선수가 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흐름을 끌어내는 김선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저런 걸 노리고 있는 게 이제 김선영 선수란 말이죠. 예. 다시 한번 스틸 성공. 자, 그리고 양의종의 스피드 김선영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속공 플레이를 완성 지으면서 이제는 7점 차. 자, 그러자 안양 KGC의 이동남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두 팀의 뜨거운 승부. 정말 멋진 플레이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일단 기선제압을 성공한 쪽은 바로 SK였습니다. 헤인즈를 필두로 득점이 나왔던 공격이었는데요. 하지만 강도현의 리버스 레이어 연속된 득점으로 2점을 맞췄던 KGC였습니다. 레슬리 선수의 덩크샷으로 분위기를 타다 싶었지만 자, 오늘 이 흐름 SK의 고비 때마다 김선영이 그렇죠. 적절한 스틸로 그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블루터로 완벽하게 흐름을 잡아냈던 1, 2쿼터의 김선영의 SK였습니다. 문영 감독의 박수를 이끌어냈고요. 하지만 반격을 시도했던 KGC의 선봉에는 바로 박찬희가 있었습니다. 자, 박찬희와 김선영의 팽팽한 맞대결 3쿼터까지 계속됐고요. 케인즈의 트랜덩크 정점을 찍었던 SK의 공격이었습니다. 박찬희 선수 역시 질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스의 합작품. 두 선수가 멋진 플레이로 경기의 열기를 더욱 크게 밝았고요. 하지만 오늘 결국 KGC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자유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펄펄 나는 김민수 선수. 18득점의 김민수. 아, 이게 오늘 경기 100입니다. 예. 다시 한번 4쿼터 중요한 10점. 김선영이 또 한 번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플레이를 선보여줬습니다. 7점 차의 승부. 그리고 장민국이 점차를 돕니다. 석점 성공. 그리고 추가 마이크. 이 득점이 분위기 확 바꿀 수 있네요. 김선영이 끊었던 흐름을 장민국은 다시 이어줍니다. 넉점 플레이를 노리는 장민국인데요. 60대 56 넉점 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네. 장민국 선수 역시나 작년에 KCC에서 엄청난 좀 붐을 일으켰던 활약이 있었는데요. 조금 아까 그 턴오버를 지금 커버하죠. 예. 넉점을 노리는 장민국. 인앤아웃. 이게 웬일입니까? 자유투는 또 한 번 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넉점 차인데요. 자유투 안 들어가는 게 전면이잖아요. 예, 24개의 자유투 중 10개만 성공하고 있는데요. 김선영 어퍼차. 아~ 김선영이 또 한 번의 역할을 해줍니다. 63대 56. 다시 7점 차. 김선영 선수에 대한 수비가 좀 아쉽지 않았나 싶은 안케이지였습니다. 예. 통킹이 안 됐어요. 아, 네. 더욱더 승부는 클라이막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필요한 두 팀의 선수의 고런점. 박승리의 손에 걸렸습니다. 박찬희 선수 패스가 꼭 한 타임씩 쭈빗쭈빗하네요. 예. 그냥 보는 대로 그 타임에 넣어주면은 윌리엄 선수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63대 56. 앞선 바로 이점이면 윌리엄스 쪽에 김상영이 네. 윌리엄스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스매치가 됐었는데 네. 못 주죠. 자, 클락은 5초 남았습니다. 박찬희. 지금도 예. 2초. 지금도 미스매치가 되는 윌리엄스 선수가 열려있는데 KC 선수 못 받고 있어요. 아, 네. 그만큼 좀 넓은 시야가 필요한 네. 이 승부처의 KGC 선수들일 텐데요. 그런 게 조금씩 부족하네요. 예. 지금도 장민국이 돌파하는 과정 완전히 비어있죠. 예. 하지만 다행스럽게 파울을 얻어내면서 14초를 얻어냈습니다. 장민국 먼 거리 지체 없이 자신감 있게 그러나 빙글 돌아나옵니다. 리바운드 틈 치열합니다. 박승리가 승리자였습니다. 아, 양의종의 투지. 자, 몸싸움 파울 인정이 않았고요. 라인을 넘어왔습니다. 리바운드 패스 윌리엄스가 이 공격에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득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사이트 두 개. 멋있는 게 선수들과 열심히 하네요. 코트에 오늘은 더욱더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양의준 선수가 뒤집게 해냈고요. 혹시 이런 몸싸움들은 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윌리엄스가 가까스로 핫라인을 넘어오면서 지금 결과였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리턴 패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윌리엄스 선수가 왼손을 썼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썼네요. 네. 팬들은 모두 트랜덩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수비의 방해 역시 SK 쪽에서는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유투는 어떨지요. 윌리엄스의 1구 깨끗합니다. 63대 57, 6점 차. 아, 양의종 선수의 바운스 패스도 온 힘을 다했었고요. 박찬희의 패스, 윌리엄스의 마무리. 박승리의 파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두 개가 집어넣습니다. 아, 예, 그러자 문경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한 SK이고요. 지금 5점이면 말이죠. 예.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죠. 1분 50초 5점이면 뭐 충분히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예. 현재 서울 SK는 5개 팀 파울,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고요. 안양 KGC는 현재까지 3개 팀 파울. 하나 살아 있죠. 예, 하나의 여유는 있습니다. 1분 56초가 남은 서울 SK와 안양 KGC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5점 차의 승부. 문경훈 감독의 보관을 들어보시죠. 우선 신을 마죠. 여기 훈련 시장에 늘어져. 여기 눌리니까 얘가 에런이 헬프 들어오자. 에런, 헬프 들어오지 마. 한국에 있죠. 괜찮아. 야. 윌리엄스, 에런. 연습했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갔으면 승리가 미리 갔어요, 여기 미리. 자, 지워봐. 자, 걔네가 뭐하겠어, 이제? 던질 거 아니야? 바깥에 있는 잡아야지.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 자, 이거 해, 이거. 야. 이거 해, 이거, 저기.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시간을 쓰는 게. 뭐 헤인즈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작전 실시를 했던 문경 감독의 모습도 잠시 비춰졌었고요. 수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두 선수의 두 팀의 지금 뜨거운 열기를 4쿼터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 패스 플레이까지는 완벽했었는데요. 네. 자, SK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끌어서 공격을 해야 될 거고요. 예. 뭐 인삼 입장에서는 KC 입장에서 일단 2번 수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양쪽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비를 해내야 하는 안양 KGC입니다. 63대 58. 자, 문경 감독의 이번 작전은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시간과 보내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영 헤인즈를 타이트하게 지금 최현민이 막하고 있는데요. 김선영 내줬습니다. 베테랑 주의정의 대각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민국의 리바운드 수비 성공한 안양 KGC입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입니다. 5점 차. 남궁대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짧았습니다. 홈팬들의 탄식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빠른 공격 좋았는데 말이죠. 예. 오픈 찬스가 났는데 조금 짧았네요. 여전히 5점 차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6초. 또 한 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주의정입니다. 박찬희의 수비 김선영이 어렵게 전달됩니다. 자, 클럭은 6초. 김선영 박승희가 볼을 살려냈고요. 윌리엄스의 수비 1초만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99% 수비 성공에 1초에 왕왕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남은 1초 이제 뭐 엘류브라든가 위로 뛰어든가 하겠죠. 네. 잡자마자 던져야 될 입장이니까요. 자클락 1초 남았습니다. SK 공격 골밑 김선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공 시도하는 안양 KGC입니다. 장미국이 넘어졌습니다. 파울. 자, 지금 이동락 감독 대행은 유언 파울에 대한 모션을 취해보고 있는데요. 유언 파울이 나왔어요. 네.
야, 오늘 게임 재밌네요. 최고은 선수의 파울. 이렇게 된다면 지금 5점 차지만 더욱더 많은 추격을. 3점 플레이가 될 수 예. 있죠. 3점 플레이든 4점 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민국이 다소 충격을 입고 여전히 플로우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자, 발목 쪽인데요. 자, 이동호 감독 대행의 이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유원 파울, 자유투 하나와 공격권을 얻게 된 안양 KG입니다. 아, 일단 벤치로 들어가고 있는 장민국 선수인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장, 새로운 캡틴 양의종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 부상으로 멤버 체지가 되면 못 들어옵니다. 예. 57초 동안은 안 되죠. 예. 중요한 짧아요. 자유투 짧았습니다. 끝까지 자유투가 KGC를 괴롭힙니다. 아 참. 이동남 예. 감독 대행은 바싹바싹 탈 겁니다. 입실에. 이런 경기를 치른 이후에 감독으로서 자유투 연습 좀 많이 지시를 하셨던 편이셨나요? 글쎄요. 그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답답해서 얘기 안 해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 뭐 안, 본인들이 안 넣고 싶어서 안 넣겠습니다. 네, 석점 양이고 석점을 위해 자유투 실패한다 봅니다. 63대 61 두 점 차입니다. 자, 몰라요. 더욱더 짜릿한 순간을 즐기는 양의종 선수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40초 63대 61 김선영, 코너쪽 최국영 득점이 절실한 SK입니다. 다시 한번 김선영이 해결해 줄지요. 아, 아, 타워버! 아, 김선영이 타워버! 2대 3화! 강명야 박찬희! 라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동점 실패하는 KGC입니다. 아, 박찬희 선수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이 흐름에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레이업. 흐름은 아, 좋았지만 방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네. 자, 김선영의 이 턴오버가 기회를 줬었는데요. 강변이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해줬는데 아, 길었어요. 예, 이 왼손 레이업이 너무 강했습니다. 저런 경우도 나오네요. 예,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안양실내체육관입니다. 하지만 양의종의 석점은 엄청났는데요. 네, 그렇죠. 63대 61을 만들었던 양의종의 석점슛 22.2초. 승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승부. 일단 이 공격 실패 이후에 문경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뭐 이제는 예.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예. 아, 이 레이업에 안양의 아. 모든 팬들이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한번 중계를 하던 오천 나의 자신도 깜짝 놀랐는데요. 뭐. 네. 박찬희 선수가 저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네. 아, 본인도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박찬희 선수입니다. 문경훈 감독이 역시나 22.2초를 위한 작전 고심이 깊어지고 근데 있는데요. 근데 지금 공격이 14초 공격이란 말이죠. 예. 14초 공격이 주어진 SK고요. 예, 이게 타임아웃을 부르면 14초가 남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의 공격 찬스는 있습니다. 예. 안양 KG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이 수비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최대 승부처, 이 두 팀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문경훈 감독의 작전을 들어보시죠. 현석이 구 현석이 아니 가고 에런 희정이 걸어 희정이 에런 어? 아니 넘어가네요 넘어가네 아 나 엘로 아니 쪼래 쪼로 지금 문경원 감독도 깝깝할 겁니다. 지금 뭐 다 이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변수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인데 과연 예. 어떻게 처리를 할죠? 1, 3쿼터 줄곧 리드를 지켰던 SK가 KGC의 거센 마지막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 동점에 실패했던 박찬희 선수 그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경우 저도 현역 생활하면서 한두 번 있었는데 예.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더블팀 들어가면 아, 주의정이 에어싸였습니다. 아. 마스패스 노련한 주의정이었습니다. 번호점 9초 8초 자 샤클락이 줄어듭니다. 이현석의 마우스패스 김선영의 파울로 끊는 양의종입니다. 일단 앞선 동작에 빠른 그 파울을 시도했던 양의종인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왜 파울을 안 붙고 지금 붙냐 이런 얘기인 거라요. 예. 지금 샤클락은 5초 남은 상황 게임 클락은 12초 만에 남았고요.
자, 이 두 명이 에어싸웠지만 프로 18년차의 주의정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박찬희 선수가 뺏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전부 아주 완전히 샷아웃을 시켰으면은 5초 반전샷도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 양희준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일까요? 박찬희 선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이동란 감독 대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양희준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만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아까 파울을 했는데 네.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선수들도 조금 더 강한 파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서는 그냥 대강에도 파울을 불어줬는데 지금은 그런 파울을 안 불어주니까 예. 좀 더 강한 파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실한 어떤 동작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실 그렇죠. 텐데요. 네. 게임 클럭 12초 두 팀의 스코어는 두 점에 불과합니다. 자, 이동란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 12초가 남았고요. 두 팀 모두 팀 파울이 걸려 있습니다. 이동란 감독 대행입니다. 하나 넣고 이제 뭐 일부러 아니 타임아웃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되겠고 만약에 두 개를 달아서 4점 차가 돼도 이점 빨고 어 얼리를 빨리 해서 투 포인트 상관없어. 얼리를 빨리 해서 투 포인트 상관없다고 빨리 하고 하나 더 뻗든지 4점이면 2점에서 끌고 내고 대신 빨리 해줘야 돼. 얼리로 뭐 이거 아니어도 돼. 12초야 지금. 4 팀 파울 일단 밀어야 돼. We gotta push first. 잘해. 마지막 12초를 위한 이동란 감독 대행의 작전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프리드로니까 아 요거 한번 볼까? 아 네. 김선영의 턴오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아이언 케이지 패스를 해줬는데 저걸 넘겼어요. 아, 속공 이 흐름을 살려줬던 강병현의 패스였는데 이동란 감독 대행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런 걸 이제 감독들은 돌아버린다 그러죠. 네. 자, 그리고 저기서, 이 다시 한번 기회였는데요. 이 여기 사이를 내주고 말았잖아요. 아, 거기 네. 완전 셋아웃 시켰으면은 네. 패스할 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라인 쪽으로 몰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루키 이현석이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강한 심장을 그렇죠. 첫 번째 시도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아, 네. 사실 2014 대한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상명대 이현석 선수 평균 15득점을 올려줬던 선수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좀 부담이 많이 오는 프리드로거든요. 예. 홈팬들의 야유도 이겨내야 하는 루키 이현석 선수입니다. 저러면서 자, 이제 예. 선수 푸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시도 들어갑니다. 네. 어렵게 들어갑니다. 석점 차. 빠른 공격 해도 예,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빠르게 박찬희 돌파 시도 파울입니다. 이현석의 파울. 이거는 박찬희 선수 프리드로 두 개 다 넣고 또 한 번 끊어야 될 거예요. 예, 8.2초가 남았고요. 확실히 안양 KGC에게 필요한 공격을 박찬희 선수 시도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현석 선수는 개인 파울 3개째. 자, 현재까지 두 팀은 최보경과 박승리가 파울 4개 그리고 안양 KGC는 윌리엄스와 양희종이 파울 4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유투가 발목을 잡네요. 예, 박찬희 선수 오늘 자유투는 3개 시도에서 1개를 성공했었는데 네 번째 시도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KGC 네.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자유투만 다 들어가도 한참 쉽게 이기는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부러 실패했는데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열렸어요. 최영민 본패크 이후에 시간이 줄어듭니다. 강민 터프샷 길었습니다. 0.1초